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스프링에서 훅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탄성력이 가해졌을 때 길이가 얼마나 변형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봉에 대해서 얼마나 길이가 변형이 되는지에 대한 공식 등을 배웠었고요. 오늘 수업할 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정정 구조물이 마지막으로 배운 거였는데, 그 정정 구조물에 이어서 부정정 구조물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열변형에 의해서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열응력이 얼마나 생성이 되는지, 혹은 변형량이 얼마나 생성이 되는지 부정정 구조물하고 조금 연결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스핏이라는 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자, 지금 그림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게 정정 구조물이고요. 그러니까 정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부정정 구조물이에요. 너무 빨갛네요, 색깔이. 펜의 색깔을 지금 여기서 못 바꾸나 봐요. 예, 정정 구조물하고 부정정 구조물의 차이점은 정정 구조물 같은 경우는 힘들의 합력이 0이 된다라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미 P1이라는 하중하고 P2라는 하중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P라는 하중 하나만 모르는 겁니다. 이게 부정정 구조물이에요. 자, 그게 이게 정정 구조물입니다. 그거와 반대로 부정정 구조물 같은 경우는 P라는 하중 하나만 알고 있어요. 얘가 얼마인지 모르고 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정정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체가 받는 힘들의 합력은 0이네. 그것으로부터 P1 알고 P2 아니까. P2를 아니까 그러면 P는 얼마다라는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정식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부정정 구조물 같은 경우는 P라는 거 equal RA랑 RB가 될 텐데 P는 알아요. P는 압니다. 하지만 얘가 뭔지 모르고 얘도 뭔지가 모르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부정방정식하고 동일한 형태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이 경우에 힘에 대한 어떤 하중식 하나만 가지고 힘에 대한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는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 또 다른 방정식 하나를 또 도입을 합니다. 대부분은 변형에 대한 방정식을 도입을 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부정정 방정식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가장 먼저 평형 방정식을 하나 세워야 됩니다. 물론 평형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잠시만요. 예, 평형 방정식을 세우기 전에는 당연히 자유물 채도가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스텝 1은 이제 자유물 채도를 그리는 거예요. 자유물 채도를 그려서 자유물 채도를 이용해서 힘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찾는다. 그 다음에 스텝 2. 두 번째는 그래서 평형 방정식, 평형 방정식을 세웁니다. 일반적으로는 물체가 받는 힘들의 합력이 0이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물체가 받는 모멘트의 종합이 0이다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3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죠. 요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조금. 상황에 따라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대부분은 변형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변형이네요. 변형 관계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형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대부분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평형 방정식하고 변형 관계식 이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두 개의 방정식,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 그러면은 요구하는 그러한 하중값이라든가 아니면 변형량이라든가 응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건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갑자기 카메라가 사라지니까 제가 마음 편해지네요. 자,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봉이 하나 있다라고 하고요. 자, 봉의 양쪽 끝이 벽에 막혀져 있어요. 이렇게 픽스드 돼 있고요. 펜이 여기도 픽스드 돼 있습니다. 자, 이 봉에 여기쯤에다가 하중이 가해진다라고 해볼게요. 하중을 그냥 9뉴튼 가한다고 해볼까요? 아, 9킬로뉴튼. 9킬로뉴튼만큼의 하중이 가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9킬로뉴튼만큼의 하중이 가해지는 지점까지의 거리, 왼쪽 거리가 얼마냐면 400mm, 그다음에 오른쪽이 200mm.
200ml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얘는 단면적이 얼마냐면은 100ml 스퀘어고요. 그 다음에 역률이 200기가파스칼. 그러한 금속이다. 뭐 스틸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양 끝이 픽스되어 있습니다. 벽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그러한 형태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 이제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양 끝에서 반력이 작용을 할 텐데 이양 끝에서 작용하는 반력의 크기가 과연 얼마겠느냐? 자, 여기서 작용하는 반력, 여기서 작용하는 반력 각각 얼마겠느냐? 혹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 응력 얼마나 작용할까? 여기는 응력 얼마나 작용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첫 번째 스텝이죠. 스텝 1, 먼저 자유물체도를 그려주셔야 돼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다이어그램이 얘가 아니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자유물체도를 그린다. 이렇게 옆으로 서 있죠. 자유물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게 여기서 9뉴튼 주어졌네요. 아, 9킬로뉴튼이요. 자꾸 9뉴튼이라고 써요. 9킬로뉴튼만큼의 하중이 가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재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봉이라든가 뭐 어쨌든 이 재료를 생각을 해봤을 때 9킬로뉴튼만큼 오른쪽으로 당겨진다고요. 그러면 이 왼쪽 벽하고는 붙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왼쪽 벽하고는 붙어 있는데, 이봉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어 하니까 왼쪽 벽하고는 떨어지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 왼쪽 벽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마라고 해서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왼쪽 벽에서는 가지마 잡아당길 겁니다. 이거를 RA라고 해보죠. 자, 오른쪽 벽은 오기 싫죠. 여기 벽에서 오지마 하고 막을 거 아니고 해서 이 벽에서 오지마 막어 RB입니다. 그러면은 각각 하중이 RA하고 RB만큼 가해지는 이러한 자유물체도가 그려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유물체도를 그렸으니까 이것으로부터 이제 스텝 2. 이번에는 운동 방정식. 그러면은 RA랑 RB를 더한 게 9킬로뉴튼이네요.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잘라보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 앞서서 배웠었던 걸로 나눠볼까요, 얘네들을? 자, 이렇게 된 물체 하나 있고, 너무 크다. 상관없죠, 뭐. 이렇게 된거 있고. 얘가 400ml, 왼쪽 게 400ml, 오른쪽 게 200ml. 여기는 RA, 얼마인지 몰라요? RA. 얘는 RB. 그쵸? RB. 잘못 그렸네요. 얘가 잘못 그려졌네. RB. 그래서 요게 요로 온 거고, 요게 요로 온 거고, 얘두개 더해서 얼마예요? 9킬로뉴튼.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왼쪽에 있는 물체 변환량을 델타 A라고 할게요. 델타 A 값은 2A분의 RA, 하중이 RA만큼을 잡아당겨지니까 요거에다가 400, 길이가 400이죠. 단면적 1000, 100 넣어도 관계없고요. 200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오른쪽 거 A번 말고 B번이 변형량. 델타 B, 얘는 2A분의 RB에다가, 얘 길이는 200mm네요. 200이에요. 그리고 RA는 당연히 인장이죠. RB는 당연히 압축이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스텝 1하고 스텝 2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텝 1은 자유물체도 그리는 거. 스텝 2는 운동 방정식 가지고 힘들의 합력 0이다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든 거. 그 다음에 변형에 대한 관계식을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이런 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양쪽 벽이 있어요. 양쪽 벽이 있으면 양쪽 벽하고 벽 사이의 간격은 600mm입니다. 이거는 고정돼 있죠?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럼 600mm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양쪽 끝이 픽스돼 있다고 했으니까 600mm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A 부분은 늘어났어요. B 부분은 압축됐습니다.
그렇죠? A 부분은 늘어나고 B 부분은 압축됐어. 그러면 그 토탈 변형량이 얼마가 돼야 돼요? 당연히 변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변한 양은 없어야죠. 다시 말해서 스텝 3는 델타의 토탈 변형량 얘는 0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인장된 양 델타 A랑 압축된 양 델타 B는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2A분의 RA에다가 400을 곱한 거랑 2A분의 RB에다가 200을 곱한 거랑 같죠. 예, 같아지니까 굳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ERA equal RB가 되겠네요. 얘가 두 번째 식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구한 첫 번째 식, 밑에서 구한 두 번째 식을 연립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RA 값은 얼마? 3kN. RB 값은 두 배니까 6kN이 각각 나오시게 되겠네요. 부정점 구조물을 해석하시는 방법은 본 방법하고 동일한데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그 자유물체도로부터, 요 자유물체도로부터, 운동 방정식을 찾습니다. 예, 운동 방정식을 찾는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세 번째 식을 찾는 게 문제가 되는데, 세 번째 식은 대부분 변형 양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형 양이 같다. 혹은 변형량 A랑 변형량 B를 더했더니 뭐 얼마더라? 아니면 변형량 A랑 변형량 B의 비율이 몇대 몇이더라? 그런 형태. 그러니까 변형량에 대한 식이 세 번째 나올 텐데 이게 변형량에 대한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변형량이 상황에 따라서는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비율이다. 아니면은 이렇게 델타 1 플러스 1이 델타 2다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물론 쉬운 문제면은 같다. 조금 어려운 문제는 비율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은 식이 지저분해질 테니까. 같다고 나오면은 지금 이 문제처럼 되게 간단하죠. 비율로 나오면 그래도 곱하기니까 좀 지워지긴 해요. 근데 세 번째처럼 나오면 뭐 델타 1 플러스 1이 델타 2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상당히 지저분해집니다. 그거는 미스핏 같은 데서는 아마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로 나오시게 될 거예요. 예. 이게 부정점 구조물의 문제를 푸시는 방법이고요. 참고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델타 어떻게 될까? 만약에 델타 A 어차피 델타 B랑 똑같으니까 계산을 해주시면요. 뭐 200기가파스칼이니까 공 3개 더 붙이시고 면적이 100mm 스퀘어였고요. 그다음에 RA로 해볼까요? 3kN니까 3개 더 붙이시고 길이가 400.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0.06mm. 물론 RA랑 RB는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A 부분에서 받는 응력은 면적분의 RA니까 30MPa. 그 다음에 B 부분에서 받는 응력은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60MPa만큼의 응력을 받게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부정점 구조물을 해석하시는 방법이에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부정점 구조물은 첫 번째 뭐부터 하셔야 된다? 자유물체도부터 그려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물체도로부터 힘들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낸다. 그리고 세 번째 변형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낸다. 이 변형에 대한 관계식은 변형하는 양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율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당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다항식으로 표현하면 좀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점 구조물 풀어보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부정점 구조물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거는 아마 예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변형이에요. 열변형에 대해서는 1학년 때 정밀측정공학이죠. 예, 정밀측정공학에서 열팽창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열팽창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압축이 되는데 이 열팽창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압축되는 양이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 안에 스틸이 들어가 있어. 스틸 같은 경우는 열팽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콘크리트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여기에 스틸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틸의 길이가 100mm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스티리오 온도가 20도씨에서 30도씨로 늘어났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스티리오는 늘어나게 될 거거든. 길이가 늘어나는데, 두개 사이의 거리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어.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늘어나야 되는 길이, 델타라고 하죠? 이게 아니네요. 자, 늘어나야 되는 길이는 알파라는 거에다가 L에다가 델타 T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열팽창 되는 양이에요. 열팽창 양은 알파라는 거. 알파라는 거는 열팽창 계수죠. 우리 열팽창 계수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정밀측정공학 때 어차피 배우니까요. 크게 설명은 안 할게요. 이거 재료에 대한 고유한 값이죠. 예를 들어서 스틸 같은 경우가 이게 12, 11.5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12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마이너스 6 퍼 도씨.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24죠. 23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게 아니죠. 10에 마이너스 6퍼 도씨. 어차피 재료의 고유 값이니까 모르면 그냥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틸이다. 예를 들어서 얘가 그러면 1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퍼 도씨 곱하기 길이가 100mm짜리 온도가 10도 변했습니다. 변형량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1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mm,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mm 늘어난다. 다시 말해서 12 마이크로미터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료는 늘어나고 싶은데 양쪽에 콘크리트 벽은 픽스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스틸은 0.012mm 인장되고 싶은데 늘어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고정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응력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열응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시 말해서 스틸이 12mm만큼 늘어났다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12mm 아 다시요. 12마이크로미터만큼 늘어났다가 콘크리트에 의해서 12마이크로미터만큼 다시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응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시게 될 텐데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12 마이크로미터만큼 압축이 돼야 되니까 그때 발생하게 되는 응력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뭐이 응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델타는 2a분의 p 아 다시요 fl 우리 fl 했으니까 fl이라는 공식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12 0.01미 아 012 밀리미터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거니까 입실론값 계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L분의 델타다. 그래서 하나, 둘, 100mm짜리니까 0.01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요. 자, 요거 가지고 시그마는 2에다가 입실론이니까 2, 스틸이면 200기가파스칼 0, 하나, 둘, 셋 곱하기 100분의 0.012 해서 응력값을 계산을 해주셔도 될것 같고요. 뭐 공두개 정도 지워지고요. 그러면은 한240 메가파스칼 정도 나올까요? 계산이 맞나요? 하나 둘셋24 메가파스칼인가요? 240 메가파스칼인가요? 하나 둘셋 24 메가파스칼이네요. 이렇게 해서 열응력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열팽창 양을 계산을 하실 줄 알면은 열응력 계산하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정전 구조물 같은 경우는 열팽창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지금 위에 있는 이 그림이 정전 구조물에 대한 그림인데요. 정전 구조물 같은 경우는 만약에 A, B만큼의 되는 부재가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재가 스틸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똑같이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알루미늄이 더 많이 늘어나죠. 두 배만큼 더 많이 늘어나죠. 알루미늄이 아까 24였고, 그다음에 스틸이 12였으니까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얘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될 겁니다. B점이 밑으로 내려오겠네요. 열팽창이 일어나서. 근데 부정전 구조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부정전 구조물은 재료의 재질이 다르다, 열팽창 양이 다르다, 너무 복잡하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응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거 해석하시는 방법은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 말고요. 우리 따로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죠. 자,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왼쪽 벽이 있습니다. 파랑이네. 아, 노랑이네. 지우고요. 흰색. 자, 왼쪽에 벽이 하나 있어요. 자, 벽에 봉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봉이 하나 있어요. 봉 끝은 이렇게 리지드한 물체, 딱딱한 물체로 잡혀져 있고요. 딱딱한 물체는 여기 레일이 있습니다. 레일을 따라서 리지드한 물체는 움직일 수 있어요. 얘는 리지드고요. 얘는 수평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운동만 가능해요. 자, 위에 있는 봉을 볼까요? 위에 있는 봉은 스틸이라고 할게요. 스틸봉입니다. 밑에 있는 봉은 알루미늄 봉이라고 할게요. 위에 있는 봉은 스틸봉, 밑에 있는 봉은 알루미늄 봉이라고 하고요. 자, 이봉 전체의 길이는 좀 길다. 1000mm. 예, 봉 전체의 길이는 1000mm라고 해볼게요. 자, 얘는 둘다 면적이 10mm 스퀘어, 위에도 10mm 스퀘어 면적은 각각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 온도를 화끈하게 올려보죠. 자,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 거냐 하면 400도씨 올릴 거예요, 온도를. 자, 400도씨 올라가면은 스틸도 늘어나죠. 알루미늄도 늘어납니다. 아까 봤듯이, 자, 스틸은 그냥 막 못해요. 1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퍼 도씨.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2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퍼 도씨. 위에 거왜 썼어요? 들어가면 안 되죠. 퍼도씨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스틸이 알루미늄에 대해서 절반, 다시 알루미늄이 스틸보다 두 배만큼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스틸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스틸은 길이가 1000mm네요. 1000mm 제곱이고 그다음에 온도 변화량이 400도씨니까 자, 스틸의 변형량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얘는 자, 알파 L에 델타 T니까 알파 값이 1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 그다음에 L은 1000mm 곱하기 델타 T가 400도씨. 그러면 요거 쭈르륵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쭈르륵 다 곱해주시면은 얼마 나오냐면 4.8 나와요. 4.8mm. 밀리미터죠? 왜 밀리미터겠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놈이 밀리미터 단위니까. 여기 밀리미터 단위니까요. 자, 그러면 스틸이 4.8mm가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알루미늄의 변형등량은 두 배니까 9.6mm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틸은 4.8mm, 알루미늄은 9.6mm 늘어나요. 자, 그렇게 되면 언밸런스해지죠. 자,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크게 그릴게요. 스틸은 이만큼 늘어납니다. 알루미늄은 이만큼 늘어나요. 다시 말해서, 스틸은 여기서 늘어난 양이 4.8mm,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9.6mm. 좀 강조해서 그렸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얘는 이 레일 위에서, 요 리지드한 바디는 레일 위에서 직선 운동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레일 위에서 직선 운동만 할 수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스틸하고 알루미늄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직선 운동만 할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열팽창에 의해서 알루미늄은 9.6mm씩이나 늘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거죠. 다시 되돌아와야죠. 이만큼 되돌아와야 돼요. 그다음에 스틸은 4.8mm밖에 늘어나지 못했지만 아니요, 더 늘어나야 돼요. 왜? 평형을 맞춰야 되니까. 아,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스틸하고 알루미늄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만 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알루미늄 너무 많이 갔어. 너 되돌아와. 그래서 알루미늄을, 스틸이 알루미늄을 잡아당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 리지드 바디를 통해서. 리지드한 레일 위로 움직이는 저 리지드한 물체를 통해서 스틸이 알루미늄을 잡아당기죠. 이때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할게요. 작용 반작용이죠. 알루미늄은 자기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줄어들어야 돼. 대신 스틸 너무 적게 늘어났어. 너도 따라와. 서로 여기 있는 리지드 바디를 통해서 작용 반작용이 작용하는 거니까 이때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 스텝 1 뭐였어요? 자유물체도였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렸고요. 그러면 그때 스텝 2 뭐예요? 물체가 받는 힘들의 합력 0이다. 다시 말해서 스틸이 받는 힘이나 알루미늄이 받는 힘이나 같다.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 그래서 어디선가 평형을 이뤄야 돼, 얘네들은. 어디선가 평형을 이루려면 그때 스틸이 늘어나는 양 델타 S라고 하죠. 자, 알루미늄은 줄어야 돼요. 델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스텝 3. 항상 우리 부정전 구조물에서 세 번째 스텝은 뭐였어요? 변이 관계식이었죠. 앞에 예제에서는 변이 관계식이 뭐였어요? 같다였습니다. 여기서는 같다가 아니죠. 뭐예요? 델타 스틸이 변형된 양이랑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변형된 양을 어떻게 합치면은 얼마 나오셔야 돼요? 예.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 4.8mm 차이가 나죠. 다시 말해서 4.8mm 애초에 열 팽창에서 변형된 거리가 4.8mm 차이가 나니까 스틸이 늘어나고 알루미늄은 조금 더 줄어들어서 결국은 4.8mm의 어딘가에서 평형을 이루게 될 텐데 그때 스틸이 감소한 양이랑 알루미늄이 늘어난 양을 합치면 4.8mm가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식이에요. 그래서 이두 번째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델타 S 스틸이 줄어드냐? 델타 S 값은, 이거는 열에 의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죠. 힘에 의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힘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열에 의한 얘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는 열 끝. 네, 여기서부터는, 이 스틸 면적 분의, F, 어차피 크기 똑같으니까 F 하나만 쓰시죠. 그 다음에 길이. 길이가 1000mm인데 1004.8mm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1004.8mm 아니에요. 아, 귀찮아요. 그냥 1000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냥 ESA분의 F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뭐,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다 쓰죠. 자, EA. ES죠? S. 그 다음에 FS 곱하기 LS 플러스 EA 알루미늄이요.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F 알루미늄. 그 다음에 LA 이퀄 4.8이다. 식다 넣어서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스틸은 200기가파스칼. 하나, 둘, 셋. 면적은 10mm 스퀘어 됐고요. 그다음에 F 얼마인지 모릅니다. 길이는 1000 플러스 알루미늄은 80기가파스칼로 할게요. 자, 얘는 이 값이 200기가파스칼. 그다음에 알루미늄은 80기가파스칼. 자, 그럼 80기가파스칼 세개더 붙이시고요. 단면적은 똑같이 10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길이 또힘 같았었죠? 그다음에 길이도 똑같이 1000mm. 이퀄 4.8이에요. 자, 지울 거 있을까요? 공 3개. 예, 공 3개. 여기도 공 3개, 공 3개. 이렇게 지워집니다. 2000을 그냥 곱하세요. 양변에다가. 2000 곱하면은 요 분모 지워지잖아요. 왼쪽에. 요거요. 2000 그냥 곱하세요. 그러면 F 플러스 2.5F 나올 겁니다. 그럼 4.8에다가 2000 곱하면은 9600 나올 거예요. 아, 그래서 F 값은 얼마다? 얼마 나오나요? 2743 뉴턴 나옵니다. 예. 그래서 F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2743 뉴턴.
예, 그러면 2743뉴턴이 가해졌으니까 어디서 평형을 이룰 것이냐? 예를 들어서 평형 위치도 좀 찾아라. 자, 볼까요? 여기다 그냥 꾸역꾸역 쓸게요. 자, 그러면 평형 위치. 뭐, 스틸이 늘어난 길이로 찾을까요? 그러면은 ESAS 분의 F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L. 그러면 F 2743, 2743 뉴턴이네요. 예, 2743 곱하기 1000이죠, 길이가. 그 다음에 ES 200 기가파스칼 곱하기 면적은 10. 계산해 주시면 1.37mm 되는 지점. 예, 여기가 얘가 1.37mm 되는 지점에서 평형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찾았고요. 시그마 S. 그러면 스틸봉 응력 얼마냐? 제274 메가파스칼 나오겠네요. 면적으로 나누면 되니까요. 여기 하중 2743 뉴턴을 면적 10mm 제곱으로 나누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알루미늄도 동일하겠죠. 자, 그러면 274 메가파스칼이면 글쎄 제가 보기에 연간 같은 경우가 항복 강도가 이거 200 기가파스칼일 거예요. 그럼 200 기가파스칼이니까 아마 항복 강도를 넘어가게 되겠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다시 돌아가 보죠. 예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수업할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미스핏하고 그다음에 프리스트레인이라는 건데, 미스핏이라는 거는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 일부러 어긋나게 조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을 미스핏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전거 바퀴에 있는 스포크 같은 게 미스핏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될 거고요. 요 스포크 날이요. 바퀴살이죠. 바퀴살 여기 부분에 다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 조여서 바퀴살이 평형을 이루도록 만드는 그런 거고요. 뭐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 라켓줄도 마찬가지고 우리 쉬링크핏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 쇠를 깎는 날이죠. 칼날이죠. 칼날을 조립을 할때 테이퍼 안에다가 이렇게 미스핏을 집어넣어서 조립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는 예시는 그 콘크리트인데요. 콘크리트를 만들 때 안에 철사를 집어넣고 철사를 양쪽에서 당겨줘요. 그러면 텐션이 가해진 상태에서 철사가 당겨진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양쪽 끝을 잘라주죠. 잘라주게 되면은 콘크리트가 굳은 상태에서 잘라주게 되면은 이 철사가 인장을 받은 상태니까 밑에 보시는 것처럼 휘어져요. 위로 이렇게. 그래서 콘크리트가 이러한 형태의 콘크리트가 만들어집니다. 콘크리트 블록이죠. 위에서 하중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중을 받았을 때 예쁘게 이렇게 펴지게 되죠. 하중을 받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최초의 프리스트레인을 만들어준 겁니다. 미리 변형량을 위쪽 방향으로 프리스트레인을 만들어준 다음에 위에서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평형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의 예시가 되실 거예요. 다리 같은데 만드는, 다리 같은데 넣는 콘크리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저런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전 구조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부품 CD가 조금 더 길게 제작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길게 제작이 되면은 이렇게 제작이 될 겁니다. D점이 여기쯤 오겠죠. 그러면 A라는 부품이 그냥 이렇게 조립이 되면 돼요. 조립하는 모습은 좀 어그레하게 되겠지만, 여튼 이 조립을 할때 어떤 응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은 부정전 구조물인데요. 부정전 구조물 같은 경우는 미스핏이 발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자, CD가 이런 치보다 크게 제작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 CD가 이런 치보다 이렇게 크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D점은 여기 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여기 있는 기다란 A, F, D라는 이 부재가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 CD라는 부재는 위로 당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CD라는 부재 같은 경우는 압축이 일어나겠죠.
자, 압축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요 D라는 지점까지 되돌아오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C, D는 압축이 되긴 되는데 D까지는 못하니까 대신 누가 또 다시 와줘야 돼요? E, F라는 부재는 밑으로 좀 내려와 줘야죠. 다시 말해서 얘 같은 경우는 A가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텐데 각각 자 그랬을 텐데 이때 CD 같은 경우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 점이 뒤로 올라온 거고요. 그 다음에 EF 같은 경우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 점이 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형이 돼야지만 조립이 가능한 거죠. 이러면은 조금 복잡해지겠죠. 예, 왜 이런 경우에는 CD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 EF 같은 경우는 압축이 되게 될 텐데 아, 다시요. CD 같은 경우는 압축되고 EF 같은 경우는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이때 CD가 압축된 양하고 EF가 늘어난 양이 각각 얼마냐? 기하학적으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미스핏 문제가 나오게 되면 조금 복잡한 그러한 문제가 될 겁니다. 볼트하고 턴버클에 대해서는 예제를 풀면서 한번 예시를 풀면서 하면 좋을 테니까요. 수업 시간에 요 예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미스핏에 대한 거, 요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한번 예제를 풀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질판이 예, 이렇게 있네요. 자, 아까 했었던 그 문제랑 좀 유사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정에 자, 이렇게 뭐 봉이 하나 박혀져 있다라고 봉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 줄로 매달아 놨습니다. 줄이 두 개가 이렇게 매달려져 있고요. 관심 있는 건요 줄에 관심이 있겠죠. 얘는 리지드입니다. 딱딱한 애란 얘기고요. 자, 얘를 10kN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10kN으로 잡아당길 텐데 그랬을 때 위에 있는 첫 번째 와이어가 있고 두 번째 와이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와이어하고 두 번째 와이어에 걸리는 장력이 각각 얼마냐? 자, 첫 번째 와이어 위로 장력 가해지겠죠? T1 장력은 당겨주는 건데 이 물체 밑에 있는 이 물체를 기준으로 하면은 위쪽으로 장력이 가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위쪽으로 장력 T1, 요 줄의 장력을 T2라고 하면 T1하고 T2가 각각 얼마겠느냐라고 하는 게이 문제입니다. 자, 이거 그냥 단순하게 자유물체도 그려서 계산을 해주실 수는 좀 없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된 거고요. 단 하나 조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줄의 길이가 1m예요. 1m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0mm. 근데 여기서 1번 줄은 원래 1m 맞아. 근데 2번 줄은 1m가 아니에요. 원래 1001mm였어요. 예. 그러니까 2번 줄은 1mm만큼 더 길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두 줄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겠느냐? 얼마를 가했을 때 1000N을 가했을 때. 자, 길이는 요 길이가 A입니다. 요 길이도 A예요. 요 길이도 A입니다. 3등분 했네요. 자, 우리 스텝 1은 이미 끝났습니다. 스텝 1이죠? 뭐 그렸어요? 자유물체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어차피 힘은 3개죠. 아, 물론 여기에 자유물체도 하나 또 있을 거예요. 여기에 위로 가는 힘이 있을지, 발력이 생길지, 아래로 가는 발력, 옆으로 가는 발력은 없을 거 보이긴 하네요. 예, 여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력 하나 있어야 되겠죠. 지금 미지수 3개입니다. 발력 몰라요. T1 몰라요. T2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의 합력만 가지고 문제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물체가 받는 모멘트 한번 찾아봅시다. 자, 모멘트. 왼쪽에 있는 요 점에 대해서 모멘트 찾아야 되겠죠. 반시계 방향 플러스로 보니까 AT1 플러스 EAT2 이퀄 3A에다가 만이죠. 10kN니까. 그러면 A 지워져요. 그래서 T1 플러스 ET2 이퀄 3만. 자,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스텝 했네요. 예, 스텝 2예요. 스텝 2는 힘들 사이의 관계식 아니었어요? 꼭 힘들 반 아니죠? 모멘트여도 관계없죠. 힘들의 합력은 0이다, 혹은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운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운동 방정식 세우는 게두 번째 미션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변형사의 관계식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변형사의 관계식을 한번 볼게요. 자, 원래는 얘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봉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변형되는 거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줄, 첫 번째 줄, 요게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줄이 변형된 양을 델타라고 하면 두 번째 줄이 변형된 양은 당연히 E 델타죠. 탈물고 삼각형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A였으니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줄이 늘어난 길이가 델타면 두 번째 줄이 늘어난 길은 E 델타입니다.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헷갈리면 안 되냐? 요 델타라는 거, 첫 번째 줄이 늘어난 거, T1이 늘어난 거. 자, 이거는 T1 때문에 늘어납니다. T1 때문에 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줄이 늘어난 길이 E 델타예요. 자, 이거는 T2 때문에 늘어나느냐? 예, 맞아요. T2 때문에 늘어났는데, 거기에 원래 T2는 델타2만큼이 다 늘어나지 않죠. 즉, 원래 두 번째 줄은 길이가 1001mm였어요. 첫 번째 줄에 비해서 1mm만큼 늘어난 요 지점에서 시작을 한 거라고요. 요 길이가 1mm였을 거라고요. 원래부터가 1000mm짜리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줄처럼 1000mm짜리가 아니라, 얘는 1001mm짜리였으니까, 1mm 정도 더 가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T2 때문에는 얼마나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T2 때문에는, E 델타 2 마이너스 1mm만 늘어나면 됩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문제를 꽂죠. 귀찮게. T, 델타1, 델타2, 각각 T1 때문에 늘어난 양을 델타1, T2 때문에 늘어난 양을 델타2라고 하면 그거 사이의 비율이 단순하게 1대 2가 아니라는 거. 왜? 델타, E 델타만큼 되는 요거는 1mm만큼 더 늘어나 있었으니까. T2만큼은. 아, 더 길었었으니까. 애초에 길이가.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1대 2의 비율이죠? 예. 그러면 1대 2의 비율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1대 2, 1대 2, 1대 2. 마이너스 델타 1만큼 늘어났으니까, 잠시만요. 네, 요 그림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보죠. 자, 델타 1하고 델타 2는 1대 2의 비율을 갖는다. T1 때문에. 델타 1이라고 할까요? 자, 이거는 T1 때문에 인장이 되는 거니까 EA 분의 T1에다가 L이다. 요게 델타고요. 델타 2는 T2 때문에 인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EA 분의 T2에다가 L을 곱한 거예요. 봅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1mm만큼을 더 더하면 이게 E 델타가 되는 거죠. 자,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그림에서 요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요게 나오는 겁니다. 두개 사이의 관계식 좀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델타 1하고 델타 2의 비율이 1대 2다가 아니죠. 델타 1하고 델타 2의 비율은 1대 2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두 번째 줄이 1mm만큼 처음부터 길었기 때문에. 그러면 두개 사이의 관계식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거 식 세우면은 요 델타를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어 버릴게요. 그러면은 EA분의 T2의 L 플러스 1 이퀄 E 곱하기 EA분의 T1의 L.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값을 한번 넣어 볼까요? 예, 200 하나, 둘, 셋.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했네요. 스틸이라고 가정하고요. 역률은 200 기가파스칼. 자, 그 다음에 단면적 얘기를 안 했네요. 마찬가지로 단면적은 그냥 10만 합죠. 예, 10mm 제곱. 예, 10. T2 얼마나 걸리는지 모릅니다. 1000
이번 줄 1001mm 아니었어요? 귀찮아요. 그냥 1000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로 하든, 1001mm로 하든,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1, 이퀄 2 곱하기 2, 하나, 둘, 셋, 하나, 둘, 예,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곱하기 10, 그다음에 T1에다가 L, 1000. 예. 식이 좀 복잡해 보여요. 이런 거.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끈기 있게 푸셔야 됩니다. 자, 공 3개가 혹시 날아갈까요? 공 3개 날아가네요. 얘도 공 3개 날아갈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2000, 여기도 2000. 그러면 2000 곱하죠. T2 플러스 2000, equal ET1. 예, 얘가 두 번째 식입니다.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식,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식,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식,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식에서, T1 값이 3만, 마이너스 ET2니까, 집어넣으면은 T2 플러스 2000, 이퀄 3, 6만이네요. 마이너스 4T2. 그러면 OT2 값이 58,000.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T2 값은 11,600 뉴턴. 그러면 T1 값은 6,800 뉴턴. T1하고 T2 더해서 왜 이것보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T1하고 T2 더한 거랑 이 10kN, 아니죠. 요것 때문에. 예. 그러면 T1하고 T2 값을 각각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 T1하고 T2 값 계산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델타 얼만지, 예, 어디서 평형을 이루게 될지, 그런 것들, 아니면 응력 시그마 1, 시그마 2 각각 얼만지, 이런 것들도 추가로 더 계산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것들보다 조금 더 어려웠죠, 이 같은 경우는. 예, 이게 미스핏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 수업의 메인은 결국은 부정전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부정전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부정전 구조물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나온 건 되게 쉬웠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조금 어려웠죠. 세 번째 거는 좀 많이 어려웠었고요. 첫 번째 문제 나왔던 거는 그냥 단순하게 길이 변화에 대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열팽창에 대한 거였고, 세 번째는 미스핏에 대한 거였었는데요. 결국 문제를 푸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세 개가 다. 자, 스텝 1. 항상 이거는 그렇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부터 먼저 그려라. 자유물 채도를 그려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2. 스텝 2는 운동 방정식입니다. 운동방정식이라는 거는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이 0이다, 혹은 물체가 받는 모멘트의 총합이 0이다. 이렇게 하면은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텝 3, 변이관계식입니다. 예, 변이관계식이요. 변이관계식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나온 게. 변이관계식 세 가지. 첫 번째, 그냥 쉬워. 델타 1하고 델타 2는 같아. 예,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아니야. 비율이야. 델타 1대 델타 2는 1대 2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하다 아니면은 비율로 나타난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거에서 동일하다 비율로 나타난다. 그런 것들 있었죠. 동일한 거 비율로 나타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 다항식으로. 그래서 세 번째는 델타 1이랑 델타 2 더했더니 몇이야? 이런 거. 아니면은 델타 1이랑 2 델타 2를 더했더니 몇이야?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예제는 1번 예제는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2번 예제는 이런 거였고요. 3번 예제는 이거였네요. 오늘 풀어준 것 중에서. 첫 번째 예제, 두 번째 예제, 세 번째 예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요게 나온 줄 알았더니만 안 나왔네요, 오늘은. 예.
자, 어쨌든 부정적 구조물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니까요. 오늘 내줬던 예제를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부정적 구조물에 대해서 예제를 조금 더 풀고 그리고 문제를 나눠 드리고 저번 시간처럼 푸는 그러한 액티비티를 수업 시간에 본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